자, 시작합니다. 마운틴 블레드 임진한 모드 이어서 가죠. 190인명 있어? 어찌됐건 교토 오사카 뺏었구요. 드디어 뺏었습니다. 아, 이제 동네 많이 밀려있는데 위도 좀 위험위험하고. 아, 괜찮아요. 갑산성만 안 먹히면은 안전거리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우리 병사를 내가 총사령관으로 모아놨구요. 오늘 목표를 잡고 시작해야죠. 전 여기까지만 먹으면 일본은 많이 무력화시켰다고 생각해요. 여기만 정리하면은, 여기 좀 남아있어도 어차피 뺏은게 더 많기 때문에 무력화 됐다고 생각하고요. 걔네가 리젠 되는 양이 심상치 않아서 그게 문제지. 이제 구치기 들어가야 돼요. 교토에서 병사 넣어야 되고 오사카도 넣어야 되고. 넣어주죠. 병사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. 정로위, 낭인, 기정병, 기갑사, 하적이, 창술낭인, 보갑사, 아, 승려, 신기정병 뭐 이렇게 있네요. 넣어도 170명이야? 왜? 아, 좀 많구나. 아, 뭐 어때, 좋은 게 좋은 거지. 자, 볼까요? 교토 52명, 오사카도 50명일 거예요. 많이 부족하죠? 부족한 병사도 없고, 일단은 고베 먹겠습니다. 마코에 뜨는 거 보면서 먹으면 돼요. 자, 내일 아침에 들어가면 되죠. 변웅성 장군이 합류했다. 선조 오사카 부근에 적 순찰대가 나왔다. 권웅수 장군에게 오사카를 수여했다. 아이, 그치 같은 놈이잖아. 나 그럼 교토 주려고? 그래, 나 총사령관이니까 사실 이해합니다. 안 주는 거. 교토 줄 생각인가 보네. 교토가 더 좋지. 돈도 약간 더 벌고, 음식 그런 걸 체크 안 하긴 했는데, 교토나 오사카나 어차피 가면 똑같으니까 돈만 많이 주면 돼요. 내가 병사 넣을 수 있게 만들고. 오사카 쪽에 제가 58명밖에 안 넣어놨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지만, 아직 총사령관이라서 더 넣을 수 있습니다. 총사령 끝난 다음이 문제죠. 야, 뭔가 좋은데. 정면이나 밀자. 환 하나밖에 없네. 때리고 건방으로 바꿔야겠다. 무섭다. 건방으로 바꾸자. 너 이 검 하나만 줘. 너가 좋겠어. 아따! 하나. 결세해서 검 내놔. 아이, 다치. 그렇다고 버릴 건 없는데. 그래. 됐어, 그냥 버려. 좋아요. 무기는 뺏었어요, 제맛이. 근데 무기를 안 쓰는데? 공격을 안 하는데? 공격을 안 하면 자기 공격을, 아, 발차기도 안 하는데? 버리자. 버리고 다시 장비하면은. 그래도 안 하는데? 얘가 한 손 공격 모션이 없나 보다. 다치가. 치, 공격을 안 하네? 다치 버리고. 치, 자, 가자. 아, 중요한 시기에서 놀아버렸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? 가죠. 우리 쟁댕이가 게임되고 있는데. 나 방금 뭔가 엄청 안 때린 것 같은데? 아, 뭐 맞을 만한 것 같아서? 아, 좋아요. 금방 미네. 90명 빠르게 밀어주고. 이번 성도 굳혀놓고. 아, 이건 보상 달라 그러지 않아요. 아, 뒤쪽을 다 먹는 게 중요합니다. 교토랑 오사카 방어선으로 딱 두고 뒤쪽에 병사 안 올라가게. 아, 뭔가 무시무시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. 되겠지. 잠깐만요.
지옥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? 착각이겠지? 보고 싶지 않다. 주말이잖아? 집에 사람도 있는데 뭐. 우리 마블은 좀 루즈해져도 체력을 좀 아끼면서 해야 돼. 얘는 체력을 빨아먹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 게임은.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꽤 괜찮아요. 점프 많이 깎아냈고 얼마 남아있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우리 병사도 나름 있고요. 방어할 수 있는 날. 자, 됐지. 지옥이 향기가 난다. 지옥이 향기가 난다. 똥 냄새가 난다 집에. 무명이 난다. 모두 주목. 나 4번 등록도 안 해놨어? 여태까지 하면서? 등록 해놓을 필요가 없긴 한데. 냄새. 꿈에 쩔어. 자, 오늘 목표를 정확히 솔직히 오사카랑 도쿄 먹는 게 목표고 지금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. 가능하면 수비인데 수비를 하면서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여건으로 정작 중요한 오사카 도쿄 뺏기면 끝장납니다. 이건 중요해요. 오사카 도쿄의 상위 병종 모아두는 거 중요한데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. 계속 병사를 모으면서 보충해주고 가능 200, 500 해서 못 들어오게 전화 들어서 언제든지 막을 수 있을 정도고 위에가 뭐 박살이 나건 박살이 안 나건 여기까지 온 이상 제가 일본을 커버해야 됩니다. 제 병사들로 징집하러 간다고 위로 올라갔다 건주랑 싸우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이제 아래 징집하면 되기 때문에 오사카 도쿄에서 거기서 용병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죠. 이제 청사령관 안 해도 되긴 하겠는데 내가 교토를 받으면은 오사카에 내가 한가 지키면 되니 가서 병사를 좀 넣어놓자. 오사카에 넣어놓고 교토를 받는 걸 전제로 해야 될지 설마 교토까지 안 주진 않겠지? 설마 그럼 망해요. 아 좋아. 29명이면 이건 미니까. 어떻게 그 좁은 입구에서 싸울 생각을 해. 다 공병이네? 창, 방패, 항정학 있네. 교환비 소름. 일단 우리 병사도 많으니까 이제 걱정은 없네. 총사령관이 좋긴 하다. 안정감이 있다. 싸움이 이기니 에이 성을 쳐들어갔을 때 성 병사보다 병사가 많으니까 우리 쪽이 여기 높아? 7명 셋 둘 어디서 한 명? 아 저기 위에 저거! 자 누가 먼저 오나? 아 야 성 예쁘다? 성은 예쁜데 성벽이 없어. 관상 중이야? 총통이죠? 저거 총으로 쏠라나? 아, 총으로 쏴도 뭐 죽일 수만 있으면 상관없긴 한데 그래 몽둥이로
또 애매한 애들 3명 왔네. 공병 셋이네. 소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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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, 잡겠다 무난하게.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. 좋아요. 우리 성이네. 성이라서 한 번만 싸우면 됩니다. 3명. 오, 장군이 하나도 안 나왔어. 됐어. 누구니? 기갑병에 파적이. 기갑병 파적이. 잡아줍니다. 안정적이다. 야, 안정적이다. 뭐가 잡으면 되지? 궁시, 파적이, 복합사 총통 먼저. 복합사 총통, 뱅패수, 의병사수는 저런 게 들어가 있어. 창군.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겨줘야죠. 하나. 하나. 아, 됐어, 안 해. 됐어. 근데 둡니다. 고베에다 내 병사를 넣어도 되나? 내 병사를 지금 보충을 해야 돼서. 저번에 보충했으니까 18명까지는 안 나오겠지? 오, 왔다. 뭐야, 누구야? 히데카츠. 왜 온 거야? 100명으로. 지키러 온 건가? 자. 집에 약간 테러가 있어서, 똥 테러가. 어수선합니다. 자, 가자. 근데 안 들리나요? 마이크 소리로? 아. 자. 오치지 왜 이렇게 많아? 정면에만 있으면 상관없잖아요. 나랑은 뭐, 나한테 안 쏘면은. 맞는 거 구하기 때문에. 장군 잡고. 예전엔 장군만 내가 잡으면 5,000원 받으니까 장군이 빠지면서 병사도 좀 가성비 좋게 나오고, 우리 쪽이.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, 이젠 다 잡아야 돼요. 한 명이라도 아껴서 구셔야 됩니다. 그나마 제 병사들이 150 이상, 180 왔다 갔다 하게 나와서 계속 보충이 돼서. 그게 다행이지. 좀 안정적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다. 너무 적이 많으니까. 기본으로 200명씩 나오니까 쟤네는. 아이고. 검도 사야겠다. 한성검 샤브르 이상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. 야, 어디서 리젠 됐길래. 좋다. 두 명? 하나, 둘. 23. 어차피 올 때 되면은 막 1200명씩 오기 때문에 이렇게 깎아먹는 게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. 있으니까 없애는 거죠. 한 600명 정도 죽이면은 그때부터 야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다 생각은 하는데, 그래도 6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똑같이. 야, 무섭다. 말 타고 달려가면은 밀어버린다는 그런 안정감 있어야 되는데, 얘네가 창을 다 저렇게 들고 다니니까. 창이 무슨 저렇게 커. 4m짜리를 장대 높이 뛰기 선수 저렇게 안 들고 다니겠다. 아유. 근데 장대 높이 뛰기는 어떻게 뛰어 그걸?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, 그 발레 공포 영화 보면은 발레 같은 거 점프하다가 땅에 잘못 넘어져서 허리 부러 죽고 그러잖아요. 목 부러지고. 무슨 데스티네이션이었나? 영화. 장대 높이 뛰기는 장대로 올라가서 막 4, 5m 막 날아가지 않아? 4, 5m, 6m로 날아가지 않나요? 그렇게 해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건데,
잘못 떨어지면 어떡해? 그거는 뼈가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산산조각 나겠는데? 아, 내꺼. 123, 123, 123, 123. 우리 댕댕이가 똥을 싸고 와서 잠시만요. 여기 총사령관이 왔네. 몇 명이야? 430명. 뭐 430에 뭐 500, 600, 700 되네요. 이게 충분히 밀지. 얘네가 도망만 안 가면은. 잠깐 도망가면 어떡하냐? 도망만 안 가면 충분히 밀지. 한 번만 붙자. 어, 이겼어. 이거 다 깎아먹으면 안정빵이죠, 이제. 잘 가야 됩니다. 일단 뭉쳐서 퍼뜨려놓고 저를 불러야 돼요. 내가 영주 잡으면 다 달려들겠지? 아. 기마를 뒤로 빼야 되나? 아, 영주 몇 명이야? 잡아보자. 아, 체력이 반피네. 오치지한테 안 맞으면 어차피 안 죽으니까. 한성검이 필요해. 한성검이 랜스 같은 거. 아, 얘는 아니야. 나 무기가 필요한데. 마리오 쓰는 무기. 아, 마리오 쓰는 무기가 필요해. 가져가자. 이게 카타나. 일단 쓸 수는 있는데 잡아야 되거든요. 길이가 약간. 자, 일단 얘로. 어, 좋아. 약간 좀 해. 그래. 아, 왜 이러면은 마르탄 바꾸는 의미가 없잖아. 그래. 아, 얘는 아니야. 어우, 저. 제 잡아야 돼. 어우, 이거 두방이야. 큰일 났다. 말탄에 잡아야 돼. 얘네를 갑자기 활로 수 앞에서 할 거리는 안 나. 아, 뒤로 빠지네, 저거. 가자. 돌격. 이번 교환에서 완전히 이겨야 되는데? 너무 영주만 바라봤나? 잡은 게 하나도 없어. 다섯 발 잡았는데. 이러면 의미가 없지? 어우. 보자, 한번. 장군 수는 일단 맞춰놨고, 우리 동료가 있으니까, 돌진 위치도 상당히 괜찮고요. 교환비를 보고 정하겠습니다. 우리 수가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. 그쵸, 잘 붙죠? 아, 동료가 붙은 다음에 좀 봐야겠다. 얘가. 아, 야, 그렇게 보자마자 코지로가 누워버리면 어떡하냐고. 아, 쟤를 놓쳤네. 쟤 놓치네, 쟤. 그죠. 얘만 어떻게. 얘만 잡으면 돼, 얘만. 아, 무사시. 그래. 무사시가 잡으면 돼, 무사시가. 그래. 오, 괜찮은데, 교환비? 2대1 교환하면 이기죠? 일단 장군 높였고, 다음부터 나오는 것도 우리가 더 많을 테니까.
똥을 문대고 달려오는 댕댕이를 가로막았더니 찝찝하네요. 어디? 야, 깔끔하다. 창은 진짜 좋다. 예. 이게 컴퓨터가 이걸 쓰니까 길이를 완전히 다 쓸 수 있네. 플레이어가 썼으면 너무 길어서 못 맞춰줄 텐데 이 긴 거를 그냥 잘 쓰네. 마리에서 곧잘 쓰네. 근데 잘 찌르네. 괜찮네. 레드 차징이 방패가 없긴 한데 길이가 되니까 원 찌르니까. 근데 갑자기 병 왜 이래? 아 아니지 아니지 그치 아니지. 놀랐잖아. 항정학도 있고 지금 무사시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. 그치. 정상적인 경험이 나오고 있죠. 갑자기 낭인 소림사. 용병이 많아서 금방 눕는 건가? 아니면은 아 용병 때문이죠? 아, 딜은 나 딜은 나오니까. 이거 아 요이구나. 아 허준이네. 허준 허준이면 괜찮지. 근데 빼야겠다. 어제 명성 됐고 17명에 53에 130. 아 좀 안 좋네 변비.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제가 집을 좀 치워야 될 것 같네요. 아 이거 어떻게 끊어야 되는가. 키자마자 이러면 어떡하지. 아 미치겠네 이거. 지금 이게 29분이죠. 잠깐만요. 아, 미치겠네. 몇 분이야? 22분.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. 잠시만요.